진짜지 그럼. 익은 밥 먹고 선소리 할까? 아니 갑자기 왜? 언니 시집가? 아 이제 안 돼. 야 좀 보내줘봐라 시집 제발. 아니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그렇지. 우리 언니 어디 아파? 이제 지겨워서 그래 이놈의 물장사. 가짜는 손님 상대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쿵쿵한 술잔내 아주 그냥 넌더리 나고 오빠 이렇게 콧소리 내는 것도 아주 짜증나 이제. 나 이거 다 때려치우고 다른 장사 해보려고 평범한 걸로다가. 그러면 우리는? 니들? 야 각자 갈 길 가야지. 에휴 걱정하지 마라. 다른 가게 간다 그러면 내가 소개시켜주고 너 시골 내려간다 그러면 내가 퇴직금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싫어요 난. 난 언니 따라갈래. 아니 내가 뭘 할 줄 알고. 아 그냥 찢어져. 내가 보증금 빼면 너 빚 갚아줄 테니까. 싫어. 난 무조건 언니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나 떼낼 생각 마. 나도. 뭐? 나도 언니 따라갈 거라고. 어디든 무조건. 진짜 울어줄 것 같아. 야 나한테 빌붙으면 뭐 떨어지겠다 그러냐? 떨어질 게 왜 없어. 어? 돈 주고 밥 주고 어? 마음 주고 줄 거 다 주면서. 그러니까 어? 내칠 생각만 해. 아주 그냥 지구 끝까지 그냥 별칠할 발광을 다해서라도 쫓아갈 거니까. 진짜 미친 것도. 아이 마음대로 해. 나 진짜 너희들 벗어날 기회 줬어.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 그래서 뭐 할 건데? 뭐 동네 슈퍼 같은 거라도 하게? 아니 김밥. 김밥? 아 너 김밥집 좀 해보려고. 밥집 하면 굶어주고 걱정도 없고. 그리고 니들이 내가 만들어준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김밥이라며. 웬만한 프랜차이즈 싸대기 막 후려친다며. 어 그치. 김밥. 야 이거 옥수수 너 갖고 해볼까? 옥수수 김밥. 언니도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밥 완전 똥맛이었다고? 이 장소 어떻게 그래? 그리고 똥맛이라고 보면 언니가 그랬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일이 왜 이렇게 굴러가냐? 야 이번에 끝까지 버티기다 해. 아유 오빠나 쫄려서 뱉지 마셔. 아, 벌써 일어나 신으셨어요? 아, 대단하셔 진짜 우리 아버지 진짜. 그럼 아버지 체력이야 스턴트하는 나보다 훨씬. 갖고 와. 예? 뭐 뭘요? 먼저 갖고 오는 놈 3만 원 떼준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어이 누나. 이거 뭐야? 이거 10만 원 비는데? 누구야? 내놔 빨리. 전 아닌데요? 저도 아니에요 아버지. 이것들이 진짜. 내가 한번 뒤져봐? 물고 나면서 탈탈 다 털려볼 거야 너네들? 진짜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요 절대 내버리면 아닙니다. 저 서준이 걸고 맹세. 아침부터 뭔 짓이야. 한번 줬음 그만이지 치사하게. 아 얼른 들어서 밥이나 먹어요. 예, 너 지훈이 나오라고 그러고 너 가서 국 좀 옮겨. 네? 네? 응, 가만있어봐 이거 10만 원 분명히 비잖아. 이것도 그냥 걸리기만 해봐라. 어이. 밥 먹고 싶으면 즉석밥이랑 하나 사갖고 와. 계란찜은 내가 한 건데 김치랑 멸치볶음은 장모님께서 해주신 거니까. 고양이 지 생각하니? 됐어. 김치랑 멸치볶음? 너 자포 그랬구만. 그래 다 가져가. 나 이것만 있어도 먹을 수 있어 봐. 아이씨 왜 이래. 고장났나? 에이씨 이거 왜 이래 진짜. 저거 의대 수석 졸업 맞아 저거? 바보 아냐? 엄마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다이 말이야.
아, 어머니 카페에서 일하게 놔둘 거야? 아, 그럼 어떻게 해. 둘이 얘기 끝났다는데. 아, 그래도 불편하잖아. 엄마, 어머니 성격 알면서. 아유, 냅둬. 좀 하다 말겠지. 아, 예. 그건 그렇고 오늘 닭 들어온 날이라 백수 좀 끓일까 하는데 퇴근하고 들러 먹고 가, 윤서방이랑. 아, 안 돼. 우리 바빠. 학교 준비하느라고. 그래? 그럼 내가 갖다 놓을게, 니들 집에. 끝나고 가서 먹든가. 아, 아니야, 엄마. 우리가 갈게, 내가 갈게요. 왜? 바쁘다며. 아, 어차피 밥은 먹는 거니까 집에 올 필요 없어. 우리가 갈게. 그럴래? 뭐 그럼 나야 좋지 뭐. 예예, 그럼 이왕 오는 김에 가게 좀 들리든지. 아, 열 마리 삶아가야 되는데 좀 무겁잖아. 니들 차에 좀 실어가게. 그러지 뭐. 어, 이따 빨리 갈게. 어. 하,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내가 그 인간한테 커버할 수 있다고 큰 소리로 빵빵 쳐놨는데. 하, 뭐라 그러지? 형, 나 진짜 너무 피곤하다니까. 나 하루 만에 다크서클 내려온 거 좀 봐봐. 어? 봐봐. 보이지? 나 진짜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뭐 뻑 하면은 재서가 돌아서면은 또 재서가 막 환청 들리는 것 같다니까. 아, 거참 되게 오버하네. 엄마 하루 이틀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랜만이라 적응이 안 된다고. 아. 재석아, 너 퇴근 몇 시에 해? 또 엄마야. 계속 와. 어? 봐봐. 저녁은 안 먹고 들어올 거지. 조기 해동 시켜놨는데 찔까 굴까. 이거 진짜 악몽이야. 나 어쩌지? 나 그냥 다시 토끼를 토낄까? 어? 토껴? 야, 그래도 타국보다는 엄마한테 적응하는 게 낫지. 왜 그러냐? 진짜 윤규진이야? 너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거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형이랑 형수 카바칠레다가 이사단이 난 거 아니야? 그럼 뭐 어떡해? 뭐 이실 짓고 하고 뭐 엄마한테 뭐 나도 엄마 집에 가서 살게 뭐 그래? 그럼 안 되겠냐? 되겠냐? 그럼 나 어쩌라고. 더 피곤해졌단 말이야, 우리 엄마. 둘이 있네? 커피 타임?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뭐 넋두리 타임. 아, 그 넋두리 다음에 세배로 들어줄 테니까 우리 작전 모여야 할 게 좀 있어서. 어, 작전 모임? 아니 근데 둘이 작전 짤 게 뭐가 더 남았어? 어, 참 말 많네. 못 들었냐? 빠지라고. 빠지라고. 야, 쪼지 마라. 나 지금 엄마 때문에 엄청 예민하거든. 형수, 오늘 밥 먹을 사람 없어도 콜하지 마요. 나 까칠 모드로 쭉 갈 거니까. 비켜봐요. 도라이. 자, 뭔데? 어, 작전해 이렇게. 저기 오늘 집에 좀 갈 것 같아. 집? 누구 집? 아이, 알면서 뭘 물어. 우리 집. 송영달 시댁. 엄마가 닭백숙 해놨다고 먹으러 오래. 안 오면 우리 집에 갖다 놓겠다 그래서 간다 그랬어, 어쩔 수 없이. 아니 커버 가능하다며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만. 가게 들렀다 그래. 닭 식후 가야 된다고. 시간 지켜라. 야, 너 이거 한번 정립이야.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도 가야 돼, 한번. 저 뻔뻔하게. 지마를 어떻게 저렇게 뒤집나, 저건. 아유, 아유, 참.